여기 올 때 이렇게 다리 건너와서 여기 보이지? 이쪽을 따라가야지. 저쪽 차들 갔는데. 이쪽을 따라야지. 저 고바위로 올라가거든. 알지? 응. 그래서 이제 구해전을 하면 돼. 폭스 스트레쳐서. 안 그럼 절로 들어가고 돌아와야 된다고. 절로는 직진 못해, 길 못 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런 때가 있었죠. 나는 더럽게 안 들어간다. 그런 때가 있었죠.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니네요. 아, 그치. 이게 홉슨 스트리트. 여기가 나일로 나일 스트리트인가? 아니에요. 여기도 스트리트야. 아, 스트리트 맞는데 이름이 아니라고. 다른 거 생각나. 스트리트라고 로드하고 그거는 아, 내가 알려줬어. 로드는 보행자 도로가 없고 스트리트는 보행자 도로가 있어. 아, 스트리트는 보행자 도로가 있고 로드는 없어. 없어? 아, 그렇게 구분한다고. 어떤 애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캐나디안 넬슨 스트리트. 아, 넬슨 밥 캐나디안이라는 사람이 스트리트는 보행자 도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로드는 없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분은 그렇게 한대. 로드는 한마디로 지방길을 얘기하는 지방길 같은. 그렇지는 않아. 로드라고 하는 데도 스트레이트가 있고 보편적으로 스트레이트는 이제 도로가 보행자 도로가 있는 거. 유튜브에서 밥 캐나디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어. 나도 궁금했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서 서양에 블레바드라고 된 데가 있거든. 블레바드요? 있어. 프랑스 말인데 그거는 남북전쟁 남북 영화 있잖냐. 거기 나올 때 이렇게 나무 하늘을 감싸고 그 아래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그런 길을 블레바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였어요? 스펠링이 프랑스 방향으로 되게 있다고. 뉴질랜드에도 그런 길이 있다고요? 여기도 블레바드라고 호칭된다고 해서 찾아봐봐. 어. 나무를 이렇게 쫙 그게 둘러싸인 길 얘기하는 거야? 하늘을 둘러싸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하늘같이 쫙 큰 도로.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블레바드가 B로 시작돼. B 뭐.
뉴질랜드인가 에어 뉴질랜드,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 공사. 여기도 공사 존나 지어지. 버스 타면 누나 괜찮아요. 아니지, 버스 타면 적응과 들어갈 때 그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 무슨 버스를 타면? 집에 갈 때 이제 형이 씨어 고속도로를 간다고? 아니 저렇게 버스 전용 어 시내 그러니까 시, 다리 건너주면 이 길로 못 건너니까 시내를 바다 근처나 역시 바다 근처라고 얘기하고 기후가 참 많이 틀려. 오늘 맥주 마시나요? 그러면 저녁에 저기 저녁은 뭐 하지 말고 테이크웨이 사서 몇 개 사서 먹고 그렇게 한다고?